대한민국 동쪽 끝, 자타공인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그런데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을 입력하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독도.com이라는 한글 도메인을 입력하면 일본 외무성으로 연결된다는 것. 해당 사이트에선 독도를 다케시마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은 12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의 영상까지 제작해 홍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다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읽고 아, 독도는 일본 영토이구나 라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한글 도메인까지 선점한 일본. 입장은 어떨까요? 일본 외무성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소도나 와다이 나っておりまして, 이건 외무성이 作られた ものなのか という お伺いなんですけれども、申し訳ない。ちょっと今回ちょっと確認を。모른다는입장인데요。그렇다면한국외교부의입장은어떨까요？일본외무성은이건전혀관여하지않았다는게공식입장이고요。민간에서이루어지는거래영역이잖아요。네네。정부에서이거를개입하는게사실상어려운상황이고요。내년부터일본고등학교에서배우게될교과서에선아예잘못된국경선까지긋고독도를일본땅이라고가르치게될예정인데요이렇게반복되는일본의도발역사왜곡과영토야욕이계속되는한한일관계회복도쉽지않아보입니다